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의지의 히어로 시간입니다. 의지의 히어로가 최근에 업데이트를 진행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밤낮 개념이 일단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슬슬 이제 진짜 갓겜 각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이제 400점을 달성해서 요정님을 구해야 돼요. 우리 귀여운 요정님. 자,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새로운 헬레부터 추가가 되었습니다. 야, 이거 뭐야, 사자왕이야? 완전 개간지나는데? 오, 12,000원이네요? 야, 이거 무려 30% 세일해주네. 잠깐,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지. 자, 지갑 어딨어, 지갑. 아씨, 내가 지갑에 돈이 얼마 있더라. 잠깐만, 이게 12,000원이면 내 하루 식비인데. 에이, 몰라! 질러! 자,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라면 하루쯤 굶어도 좋습니다. 헬멧을 보시면은 투구가 여러 개 추가가 되었거든요. 잠깐만, 다른 애들은 1200원인데 얘 혼자 무려 6000원이네요? 5배 비싸? 근데 무기 구성도 괜찮아요. 투창에 수리검에 플레일까지. 이거 약간 사기 투구 각인가? 오케이, 질러보도록 합시다. 제가 진짜 웬만해서는 게임에다 현질 안 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고. 또! 신규 헬멧 선나이트 장착합니다. 빰빠밤빰빠밤. 선나이트 장착! Let's get it! 와하! 야, 이거 멋있다. 완전 사자왕이야, 사자왕. 일단 투구 중에서 제일 간지납니다, 확실히. 샥샥샥. 야, 이 무기가 바뀌네. 오! 야, 이거 스킨 좋네. 이거 밤이 돼도 계속 빛나니까 주변이 너무 잘 보여요. 야, 이거 사기 헬름이네. 잠깐만, 그럼 다른 투구 한번 써볼게요. 잘 안 보여. 아, 지금 날이 밝아서 보이긴 하는데 이거 완전 껌껌한 밤일 때는 잘 안 보일 것 같거든요. 이거 돈값 하겠어요. 자, 그렇다면 요 썬나이트로다 또 최고 기록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자, 슬슬 어두워집니다. 짜짜짜짜. 야, 투창 개간지다 진짜. 야! 썰어버리고. 야, 나와. 와, 수리검 진짜 간지야. 오, 이거 뭐야. 아, 이거 업데이트 되고 나서 새로 생긴 패턴이에요. 바로 열기구 패턴인데, 이건 뭐 그 지나가는 거는 딱히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좋아. 황금 수리검 나이스다. 짱짱짱. 이거 완전 풀로 채웠을 때 어떤 느낌 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야야야야. 와, 간지나. 이거 진짜 제가 황금 용사가 되었네요. 뭔가 끝판왕이 된 듯한 기분이야. 투창으로 썰어버려, 다 썰어버려. 빵! 뭐 가볍게는 그대로 보내주시고요. 자, 무기 상자는 꼭 챙겨줍시다. 자, 이거 공략 달아주신 거 보니까 이 벌리고 있을 때 들어가야 됐거든요. 자, 그리고 지옥문이 앞으로 나왔는데 여기를 깨줘야지 무기 레벨업을 좀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여기 무조건 깨줘야 돼요. 고득점으로 가려면은 무기 레벨이 높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뭐 잘 못하더라도 계속 깨주는 연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하필 왜 제가 저기 앞에 있냐? 아, 난이도 너무하네. 저를 잡아먹는 오커가 제일 짜증나요, 저거. 뭔가 타이밍 잡기가 썩 쉽지가 않아. 제 동료 중에 레드 남작이라고 현지라는 동료가 생겼거든요. 이건 또 어떤 기능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질러보도록 하고요. 아, 일단은 최고 기록 379점인데 이거 황금 용사가 요정님 구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진짜 의지의 용사다. 요정님 구하러 갑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자, 스킬 계속 인지해주고요. 나와라 보스! 와하! 빵빵빵빵빵빵! 나이스. 아, 여기 들어갈까? 들어갈까 말까? 몰라, 남자는 들어간다. 무기 채워야 돼요. 무기 레벨업 시켜야 돼. 아, 이거 맵도 쎄하다 느낌이. 아이고! 살려주세요! 자, 무기 나와. 깼다. 아,
야, 어렵다. 아, 무기 못 먹었어. 무기 못 먹었어. 아이고, 이거 애매한데. 수리검으로 간다. 아. 자, 그러면 제가 현질로 별을 조금 얻었으니까 타워를 조금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타워 4레벨 업그레이드 가자! 어! 삭삭삭. 오케이, 3레벨. 아우! 달려!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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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점, 300점. 아, 근데 제가 지금 부활을 벌써 써버려가지고. 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도창! 도창! 펑! 자, 200점. 아, 왜또 검이 4레벨이야, 이거? 자, 보스 나오겠네요. 버스 등장.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데미지 달달하다. 오케이, 투창 5레벨. 빠! 집중해라, 투창 6레벨! 거의 다 왔어! 자, 이런 데서 어이없게 죽으면 안 돼요. 아, 얘네, 이거 성가신데, 사실. 오케이. 저게 위로 찌르는 애들이 때문에 좀 성가시거든요, 사실. 오케이, 290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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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페이스 좋아, 페이스 좋아. 화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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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사장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케이! 보스 가볍게 처리! 제발 투창 하나 더! 7레벨 가자!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투창 7레벨이에요! 오똣똣똣똣똣. 그러네, 저 삼키는 애도 그냥 데미지로 뚜까 잡아야 되네. 가자! 오, 최고 기록 각이야! 요정님도 눈앞에 보여요! 뛰어! 아! 맞다, 저거! 아! 아, 오늘 일단 너무 아쉽게 요정을 구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진짜 간지나는 헬름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나온 썬나이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무기 구성도 썩 나쁘진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레드 남작을 한번 동료가 어떤 느낌일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